축제의 성공과 등산객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가 참꽃 문화제 시작을 알립니다. 해발 1000m 정상에서 내려다본 100만 제곱미터 참꽃 군락지는 분홍 카펫을 깔아놓은 듯합니다. 가지가지 피어오른 참꽃 송이들은 하나같이 활짝 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그 꽃들 사이로 알록달록 등산객들까지 어우러져 싱그런 봄 기운이 넘쳐납니다. 고된 산행 끝에 만난 장관을 놓치지 않으려는 등산객들은 멋진 추억을 사진에 담기 바쁩니다. 말로만 듣다가 처음 와보니까 진달래가 이렇게 군락이 멋있는지 처음 봤어요. 진짜 좋습니다. 올해 축제는 참꽃 만개 시기와 맞아떨어져 산을 찾은 이들의 감탄사가 여느 때보다 큽니다. 예전에는 왔을 때요, 이래 시기가 잘 안 맞았는데요. 올해는 와보니까 다른 해보다 이제 만개도 많이 해가지고요. 너무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행사 동안 등산로 곳곳에서는 유명 가수 공연과 다양한 부대 행사까지 곁들여져 축제의 흥을 더합니다. 달성의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먹거리 잔치도 푸짐하게 펼쳐지거든요. 저기 계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달성, 특히 우리 별산 참꽃 문화제 많이 많이 와주십시오. 달성군은 축제 기간 전국에서 35만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보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일방 통행 구간을 확대하고 셔틀버스 운행도 늘렸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